就感觉你跟一辆火车对撞。传统文物要练什么？加上电影呢，又夸大艺术成分，说这什么神？这套路是不是花架子？ 현재 무술 최강국임을 자처하는 중국은 자신들의 자랑이던 전통 무술이 현대 무술에게 번번이 패하면서 그 실전성에 의문이 증폭되는 상황인데요. 이에 대해 전통 무술가와 액션 배우들은 이렇게 소감을 밝히고 있습니다. 전통 功夫来讲，就很多人呢，部分人是从电影跟小说、艺术化里面去理解这个这个传统。你这一招能打出多大的力度，打出多快的速度，他没有力量、速度、时机嘛，这三样你要抓好。传统功夫要练什么？加上电影呢，又夸大艺术成分，说这什么神啊，它其实是在就是靠练的，都是要靠身体去感悟的东西，而不是说臆想或者邪理论，那是没有。这套路是不是花架子？当然了。 啊，当然是花样了。我们建国以后定的方针就是说，武术是一种运动，是表演的，是攻占你体制的一种运动。因为我们国家制度是不提倡搏斗的，是后来才提倡搏斗的。所谓的搏斗，还是在于游戏规则里面可以，是伤害到身体危险的，有这个方法。当然是这样。我可以跟大家说，就感觉。 你跟一辆火车对撞，他这种拳风远远都你可以感受到的，因为他习惯了嘛，他上擂台，他肯定怎么打，他有自己的那种实战的那种方法，所以很多次我可以感受到，他就是好像在真打一样，就是把我逼着一个死角一个角落，就是想把我 KO。 真的好几次，他这个勾拳，头上的头发擦了一下，那头发都飞起来。大家在现场工作人员都啊一声，就是如果我闪慢半秒，我就给 KO 了。그들은 입을 모아 실전을 강조하며 전통 무술의 대본은 실전을 무시한 채 허명과 가오를 중시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격투가가 실전 훈련을 무시하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두 경기를 준비했습니다. 소림 무술. 무술을 모르더라도 소림사를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소림 무술은 바로 이 소림사에서 창하는 무술로서 소림사는 서기 527년 인도의 달마대사가 소림사에서 수련을 시작으로 전 세계 무술의 성지로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소림사에서 무술을 수련하다 지금은 그곳에서 나와 무술을 응용한 서예가로 활동 중인 27살의 젊은 소림 무승이 39살의 컴퓨터 프로그래머와 대결을 펼치게 되었는데요. 이 프로그래머는 그냥 격투기를 취미로 배우는 생활체육인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소림사에서 나왔지만 그래도 습득한 무술에 대한 기초 지식과 체력 등을 고려할 때 젊은 소림 무승이 뭔가를 보여주지 않을까 기대를 했지만 질질 끌려다니다 하이킥 한 방에 링바닥에 주저앉는 너무나 무기력한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그냥 앞으로 서해나 쭉 하시길 바랍니다. 팔괘장. 중국 청나라 말기 탄생한 근대 중국 권법으로서 이 무술은 주먹이 아니라 손바닥을 사용하며 독특한 보법과 빠른 몸 늘림이 그 특징입니다. 한국에는 1953년
화교, 노숙천에 의해 인천에 전파되었고 현재는 인천 팔계장 유파가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중국 팔계장 고수와 아마추어 복서가 한판 붙었습니다. 팔계장은 주먹보다 손바닥을 주로 쓰는데 글러브 때문에 패한 걸까요? 가드를 올리지 않고 긴팔 원숭이처럼 팔을 내리고 있다가 복서의 펀치를 안면에 수차례 허용하고 다운을 당하는 팔계장 고수. 결국 경기를 포기하고 말았는데요. 이렇듯 중국의 전통 무술들이 현대 무술에 연전연패하면서 전통 무술가들과 수많은 유파들은 망신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 오래된 영상은 태극권도사 우공이와 백각도사 천거푸의 1953년 마카오에서 열린 생사 대결 영상입니다. 복싱으로 치면 무하마드 알리와 조지 포먼의 대결 구도였죠. 중화권 최고수들의 목숨을 건 맞대결이었지만 명성과 달리 그들의 무술 실력은 술 취한 동네 아저씨들의 싸움 수준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실전 훈련을 무시한 무술가들의 실체였던 거죠. 반면 10대 시절 길거리 싸움을 150번 이상 하며 최연소 해외급 복싱 챔피언이 된 마이크 타이슨은 실전 경험이 별로 없어 보이는 스포츠 리포터가 복싱 좀 아는 척하자 이런 반응을 보였는데요. I watched your workout on that punch bag. Now you're an enormous physique, but everything seems to spring from your legs and your stomach. Is that true? Yeah, you know, your punch would snap my shoulders and my legs, bring the punches together at the decision. You see, you tend to move to come up under. No, because see, you misinterpreted it because the object of the game is like when I hit this punch, like, boom, boom, and then I twist it. Like if you expect me to be here, you don't punch it here, you don't punch it here, but I'm here already and I'm perhaps gonna hit you already a couple of times. Then you're interpreting that and you're looking at Dan and going, boom, I'm gonna hit you. Yeah. So I'll get that up here. 아주 간단 명료하게 지적을 해주는 타이슨. 긴 설명 필요 없이 오늘 다루고 싶었던 실전성과 비실전성의 차이를 확실하게 정의해 주었습니다. 지금까지 시청자들이 키우는 채널 빡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